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애절입니다. 남편입니다. 남편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간단한 저녁입니다.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와 김치를 그냥 볶았어요. 아무것도 안 넣고 기름만 조금 넣고. 저번에 왜 황금 배추를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뒤졌습니다. 아. 그리고 계란말이. 보시다시피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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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녁도 소찬입니다. 소찬. 계란말이가 어떻습니까? 간이 어떤가 모르겠네. 맛있어. 됐습니다. 아, 왜 손이 후들후들 떨리지? 추전증이 오나? 오늘 낮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추전증이 오나?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조금 더 끓이면 더 부드럽겠다. 이번에 누룽지 이거 옛날에 저 며칠 전에 트레이더스에서 산 누룽지 그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쌀이 아니라 외국 쌀? 수입 쌀이더라고. 그래갖고 조금 거칠어. 거칠어. 계란말이 이렇게 두껍게 했어요. 계란 다섯 개. 그냥 많은 거는 계란밖에 없어요. 계란 세 판에 얼마 줬죠? 16,000원. 아니. 16,000 얼마? 16,000 몇백 원. 한 판에 한 6,000원 채 안 되게. 5,000 얼마에 나와.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계란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나 오늘만 계란을 한 다섯 개 먹었나 봐. 미안합니다. 우리 너무 부실하게 먹는 건가? 양호하게 먹지. 아니 오늘은 점심을 당신이 집에서 라면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실하죠. 김치는 쪼리니까 짭짤하네. 김치볶음 다음에. 맛있네 뭐 김치볶음도. 오늘 뭐 씹을 게 없어? 아니 김건희 우리 영부인 여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뻐서. 아니 고쳐도 그렇게 이쁘게만 고치면 좋겠다. 그죠? 이쁘게 고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쁘게 고쳤더라고. 옛날 사진하고 비교해보니까. 인생 역전했으면 됐지 뭐. 이쁘면 실기 나는 거야 사람들이. 잘나면 실기 나고. 정수기처럼 못생겼어 봐. 그러지 않았을 거야. 아유, 김정숙이 역대 대통령 부인 이름을 기억나는 거는 우리 유경수 여사와 김건희 여사밖에 없어. 나는 김정숙이는 어쩔 수 없이 외워주게 됐고 하루 기별나게 그러고 다녀가지고 지가 대통령인가?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시킨다는 애들이 뭐. 아니 윤석열 대통령만 탄핵시키면 되지.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야? 김건희 탄핵이야? 김건희도 탄핵이래. 그럼 뭔 개소리야?
영부인이 대통령인가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문재인 마누라가 그러고 돌아다녔지 앞장서 갖고, 그죠? 정말 정말 몰라. 대통령 부인 이름. 뭐? 나 생각이 안 나요 잘. 그 외에는 유경수 여사 외로는 외우고 싶지가 않더라고. 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누구지 이름이? 몰라. 김영삼도 그렇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김건희는 잘해. 그냥. 그지? 우리들 마음에 들어. 우리 마음에 드는 거지. 우리 마음에 들어. 아무튼. 대통령도 그렇고. 그죠? 이봐, 이게 다섯 개를 해도요. 계란말이는 두껍게 해도 이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계란말이가 얼마나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추워가지고 이렇게 목도리 두르고요. 다 먹었다 난. 다 먹었어?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하세요? 인사하시죠. 벌써 이제? 네, 7분이 지났어요. 벌써 7분이래. 네. 어? 1원짜리 보세요? 아니야. 이삭죽기 하거든요, 우리. 우리 저기 신한 플레이 들어가가지고 이삭죽기 돼요. 1원짜리 누르면 1원씩 들어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